몇 평이에요? 평수는 제가 잘 모르고 이렇게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더 오랜만이에요. 아 진짜로? 이게 정말 5년 동안 한 놈이 맞긴 한 걸까? 잠깐만. 이제 가면 갈수록 약간 막강한 문단이 나오는 것 같아. 이걸 꼭 해야 되나?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상황은 똑같을 거예요 아마. 1년 뒤에 봐도 똑같을 거예요. 인체랑 구도를 확실히 잡아주는 것부터 하셔야 될 것 같고. 대신 한번 데드라인을 좀 정하실래요? 나는 이때까지 해가지고 안 되면 다른 걸 찾겠다. 지금 수준으로 계속해봤자 전혀 의미 없다고 봐요. 아 진짜 왜 이러니? 우리 챙이라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안녕하세요. 여섯 번째인가 벌써?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이번 지원자분은 제주도에서 서울 쪽으로 상경하셔가지고 같은 쪽을 계속 준비를 하시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을 오늘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쪽 부근에서 제가 일을 했었는데 진짜 오랜만이네요. 여기 갔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너무 더운데 뭔가? 아니, 여기 좀 네. 너무 추한 곳인데. 괜찮습니다. 몇 평이에요? 평수는 제가 잘 모르고 두 사람이 누워 있을 만한 정도인 네. 것 같은데. 아 개나한실도 있구나. 저는 공용인 줄 알고 여기는 그럼 좀 더 비싸겠네요 다른 데보다. 월 35. 월 35? 네. 아이고 어떻게 앉아야 되지?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그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는 제주도 출신 지금 김준혁이라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거 그럼 준비하시는 거예요? 웹툰 쪽 지망인데 웹툰 쪽 지금 실력으로는 작가는 무리고 그래서 어시 쪽으로 뭐 스튜디오 취업이라든가 몇 년째 지금? 5년 5년 정도 됐네요. 네. 제주도 아니고 여기 올라온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더 전문적으로 배우려고 올라온 취업 관련된 부분도 이쪽 유리해서. 그럼 학원이나 이런 데 다녀본 적 있으세요? 여기 올라오고 나서 한 7개월 정도. 네. 그 다음부터는 혼자 하고 계시고요? 네. 독학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서적들로 따라 그리거나 핀터레스트 자료로 타블렛으로 그리거나. 아 노트북으로 작업하시고 모니터 하나 있고 네. 타블렛. 여기 컴퓨터 본체 넣을 수 있을 그런 공간이 절대 안 나. 아 주로 그러면 계속 여기 계시겠네요 집에. 그렇죠. 여기서 뭐 어떤 거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요? 혹시 밥 같은 거? 밥이랑 김치. 그러면 지금 혹시 뭐 어떤 일을 다른 걸 하고 계시나요? 알바를 좀 구해보려고 했는데 네, 다 퇴짜 맞고. 왜 퇴짜 맞았어요? 모르겠어요. 그 전에는 다른 일 해본 적 없으시고요? 그 전에는 마트 창고 정리할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그럼 어떻게 되시죠? 27? 18년도에 왔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여기? 아니 18년부터 그림을 시작했고. 그러면 제 유튜브 어떻게 보게 되셨어요? 그 우연히. 우연히? 취업 준비 5년 하셨던 그 탕가 보이시던 어떤 30살 아저씨. 아저씨 맞아. 미안해. 아저씨 맞아. 은근히 재밌으시다. 처음에 약간 긴장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더 오랜만이야. 아 진짜로? 네. 이게 뭐지? 백종원의 박정원 짝퉁 맞아요. 골목식당 네, 네. 그림 버전. 저 같은 경우는 게임 문화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는 많진 않아요 사실. 그냥 그림 그리는 거 기본기 좀 받을 수 있고. 사실 저도 만화를 했었어요. 만화과를 나왔고 네, 만화를 실질적으로 그려본 적도 있고 알바도 해봤었고. 대신 나중에 제가 작가분이랑 잠깐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실질적으로 막 고쳐드리거나 하진 못할 거예요. 네. 대신 그냥 코멘트라도 좀 이렇게 이렇게 더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제가 알아봐드릴 수 있어요. 네, 제가 솔직히 그림을 순서대로 배운 게 아니라 이게 정말 5년 동안 한 놈이 맞긴 한 걸까. 멘탈 그냥 박살난 적도 있었죠. 햇빛이라 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전혀 햇빛이 안 들어오는 구조라서. 산책은 나가요? 네. 아, 다행이다. 가끔 나갔는데 그럴 때마다 좀 주변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그쵸. 네, 다 행복해 보이고. 나는 언제까지 제자일까. 잠깐만. 이제 가면 갈수록 약간 막강한 문단이 나오는 것 같아. 아이고 그러게요. 장난 아닌데. 이게 두 명이 있으니까. 그러게요. 공기가 약간 탁해지고 있는데. 네. 문이라도 좀 열어놓으면 안 되나요? 아 좀 낫다. 아니 공기가 안 통하니까 약간 이산화탄소가 꽉 찬 느낌이랄까. 그러면은 그림 한번 보죠. 왼쪽이 오리지널이고 가이드라인 뭐 한다면 여기 러프 뭐 이런 식으로. 전에 블로그에 한번 올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참 아찔하네요.
했었죠. 아, 사람들이 댓글 뭐 달았었어요? 달았었고 그 다음에 그거 봐서 진짜 멘탈 박살나고. 보통 댓글 안 다는데? 이런. 인체 잡은 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뭐 창작이라든지. 네네. 태블릿으로 제대로 그려보기 시작한 게 한 작년 10월부터여가지고. 아, 그러면 그 전에는 종이에다 그리신 거예요? 네. 이제 일부만 가지고. 아, 그렇죠. 어, 이거 히나타인가? 네. 아, 그럼 이것도 모작이네요? 어떻게 보면? 모작이라 할 수 있고. 응용 모작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옛날에 지우개 달린 안 나오긴 하지만. 이게 최근 건가요, 그러면? 웹툰 쪽으로 한번 해본 거는 없어요? 본인이 직접 스토리를 써가지고 제작한 거라든지. 어? 절망적인데 느낌이? 네. 그냥 내 생각이었다. 네. 그럼 학원에서 배운 거 뭐 이런 거 보여줄 수 있어요? 학원 이렇게 배우는 거라든가. 네. 건물 그리는 거. 오브젝트 어떻게 그리는 시기냐. 이런 걸 배우셨고. 네. 학원에서. 기본기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웠네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한번 한 번거나 그려보세요. 옷을 입히시는 거죠 지금? 네. 옆에 자료 띄워놓고 안 보시네요. 일단은 제가 그림을 봤는데 사실 5년 준비했다고 그러셔가지고 많이 많이 부족해요. 취업을 하시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이걸 꼭 해야 되나?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다른 대안이라는 게 거의 없으니까. 네. 제가 몇 분을 봤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절망적인? 이거 그림을 하는 게 맞나 싶은 분도 있긴 했는데 도저히 더 열심히 하라고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제 지금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확실한 건 그거예요. 지금 그 말은 생각을 해보라는 거고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혼자 하면 절대 안 늘어요. 지금 상황은 똑같을 거예요. 아마 1년 뒤에 봐도 똑같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배워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그런 것들을 좀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문제는 배우려면 돈이 드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그 과제도 좀 드리고 그림도 좀 봐드릴 테니까 그걸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림만 봐드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눈만님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수정을 해주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학원만큼은 아마 넣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게. 와 이게 힘드네. 다른 거 잘하는 거 없어요? 본인 생각했을 때 뭐 글을 쓰는 걸 잘한다든지 예를 들어 좋아하는 거라든지. 두 번째. 네네네. 그게 맞는 거 같아요. 대안을 두면은 진짜 그냥 아예 포기하고 포기할 것 같아서 안 하고. 그런데도 하고 싶은 이유는 뭐가 있어요? 진짜 대안이 없어서?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처음이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뭐 하고 싶어. 옛날에는 뭐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 보면은 달라요. 기간 동안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뭐 몇 년 보여주고 몇 년 거 보여주고 하면은 다른데 거의 비슷해요. 지금 보면 혼자 두면은 이렇게 계속 갈 거예요 아마. 아마 이거 영상 올라오면 댓글로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많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댓글을 저는 안 보기를 추천드리긴 해요. 제가 여기 왔으니까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걸 한번 봐드릴게요. 아까 최근에 그린 거 창작 있죠? 그걸 일단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레퍼런스 자체를 좀 잘못 고른 거 되게 많아요. 왜냐면 처음에 인체를 잡으려고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은 이런 그림보다도 사진을 일단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사진도 다 옷이 다 입혀져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사실. 그 누드나 아니면 수영복이나 약간 붙는 몸 라인이 유학선이 드러나는 것들 있죠. 그걸 위주로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얼굴을 잡는 것까지 안쪽에는 이렇게 다 잘 잡아놨어요 보면은. 근데 여기에 눈이 없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눈부터 일단 어느 정도 러프하게 이렇게 해서 넣었어야 해요. 이거를 미리 하도가 하더라도 이걸 그냥 무시하세요. 지금 보면은 그리는 거 자체를. 이렇게 되면 외꾸눈으로 보여요. 눈도 엄청 크죠 지금. 제가 봤을 땐 기본만 어느 정도 딱 지켜도 그림이 훨씬 더 나아질 거거든요 지금 보면. 솔직히 채색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스케치부터 확실하게 된 다음에 그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으로 일단은 확실하게 인체랑 구도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것부터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봤는데 자료를 옆에 띄워놓긴 했지만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는 느낌이에요. 확실히 딱 보면서 습득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에 근육이 여러 가지 무수히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라인이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동은 너무 길게 그린 것도 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잡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뼈랑 근육의 이해가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크로키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해도에 있어서
많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로잉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네. 이해를 하면서 해야 되지. 무슨 옷이에요? 천. 그냥 천? 일단 이거부터 문제예요. 지금 네. 본인이 그렸던 이 옷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가 없고 이거는 자료를 참고 안 했다는 거예요. 단순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단순한 것조차도 자료를 참고했었어야 해요. 이거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자료를 적어도 3장 이상은 구하세요. 어떤 코트로 할 건지 좀 명확하게 카라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명확하게 어떤 그 디테일이 나와요. 이 벌어진 정도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여긴 또 긴팔이네. 아 일부러? 네. 이게 또 뭔가 의미가 있거나 멋있으면 괜찮은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런 옷인지도. 판타지인가요? 뭐 근대요? 현대요? 아니면 그 중세시대의 느낌인가요? 동양풍으로. 동양풍? 안 어울리는 느낌인데 동양풍은 전혀 안 보여요. 그럴 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동양풍의 그림이나 사진을 많이 참고해야 되겠죠. 네. 얼굴도 있어야 돼요. 코스프레 사진 찾으면은 그 인물의 동세에 대한 것들을 좀 참고하기도 좋아요. 코스프레 사진은. 그 드로잉이 좀 되었을 때 이제는 컬러링도 해보시고 창작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혹시 바지를 안 입은 건가요? 입은 건데 네. 좀 이게 약간 털같이 보이고 아, 네. 약간 그 바바리맨 같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예. 이 색은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하는 게 좋았어요. 애초에 포즈도 사실 애매해요. 그냥 서 있는 건데도 멋있게 만들어야 돼요. 네. 약간 의미가 있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 친구가 어떤 행동을 다른 행동을 하고 있거나 주머니에다가 뭘 이렇게 손가락을 끼고 있다든지 네. 멋있는 포즈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진짜 모델처럼 멋진 포즈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포함을 해야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뭔가 재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그림에서. 근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띵하니 서 있잖아요. 그냥 네. 주황색 머리가. 마찬가지로 손은 제2의 얼굴이에요. 얼굴 다음으로 감정이 가장 많이 도드라지는 부분인데 그냥 소비해버린다? 그건 문제가 있어요. 이 손을 뭔가 놀리면 안 되고 뭔가 해야 돼요. 웹툰에서는 톤 한 톤만 넣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되게 이쁘게 잘해야 되고 밀도 있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대신 빛에 대한 어떤 이해도는 충분히 필요하거든요. 만화에서는 사실 연출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조명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조명이 밑에서 위로 꽂을 때 위에서 내려 꽂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좀 돼야 돼요. 영화적인 연출법을 공부하는 게 좋아요. 웹툰 하신 분들 그림도 그림인데 네. 특히나 그림이 약간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 연출이 훨씬 더 중요해요. 스토리나 둘 다 없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인체만 있다고 한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채우고 나중에 하려고 하시는 건 알겠는데 네. 그래도 적어도 러프라도 그런 스토리텔링을 한 것들을 좀 많이 어느 정도 작업을 하셨어야 했다고 봐요. 그쪽 업계로 적어도 하려고 한다면 본인 어떤 창작물을 좀 더 만들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이분한테 맞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했었는데 일단은 진짜 더 해보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네. 나름 그래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표정에 관련 것도 있고 좀 공부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표정이 다 비슷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다양한 포즈를 많이 그려보시는 것도 네. 저는 되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로키 같은 것도 나중에는 좀 해보시고 많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이제 사진 참고하신 거죠? 네. 일단은 투시 공부 안 하셨죠? 전문적으로 한 적 거의 없어. 투시는 기본적인 거를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나중에 좀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손 어때요? 손 너무 큰데 여기서부터 손가락이 시작되죠. 네. 좀 더 똑같이 모살 해봤는데도 잘 안 된다? 그냥 따라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걸 하는데. 혼자 해서 그래요.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많이 했거든 이걸 그리기 위해서. 근데 많이 부족한 거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제가 이 수준에서는 더 말할 건 없을 것 같고 딱 말씀드린 그 정도를 반복 숙달하면서 익혀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약간은 포기한 느낌도 사실 지금 있어요. 맞죠? 왜냐면 이만큼 해봤는데 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대안이 없잖아요. 하셔야죠 그럼 어떻게. 대신 한번 데드라인을 좀 정하실래요? 나는 이때까지 해가지고 안 되면 다른 걸 차라리 찾겠다. 그게 있냐 없냐는 전 차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해까지만 하겠다. 근데 그게 조금만 더 하면 발전 가능성이 있겠느냐. 없으면 저는 그때는 진짜 포기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수준으로 계속 해봤자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 그래요 그림? 하루에 한 5였어. 일단은 방법을 정확하게 알았으면은 더 그리셔야 돼요. 하루 8시간 이상 그려야 돼요. 산책하세요 무조건. 지금처럼 그건 잘하고 계시고. 아 근데 알바까지 하면 사실 8시간 그리기 힘든데 나까지 힘들라 그러면 아직은 그래도 젊으니까 27이면 저는 창창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서른 살 넘어가면은 약간 달라지긴 해요. 제가 영상이라나 이런 것들 좀 보내드리고 제 책 보내드릴 테니까 보고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아 제가 사실 이거 사드릴까 했거든요. 이 책이 되게 잘 나와 있어서 전 요거 그냥 그대로 모자켓도 좋다고 봐요. 일단 사진 말고 요 단순화된 거를 일단 그려보시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만 그나마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한 책이라고 보거든요. 뼈도 좋은데 일단은 비율적인 부분부터 일단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하루에 몇 장씩 하겠다라는 거를 저는 미리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몇 장씩 보겠다, 따라해 보겠다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미리 하고 실천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거 다 한번 그려보세요. 힘들진 않아요? 너무 포기하고 싶다거나 혼자 울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울고 싶었는데요. 울고 싶었는데 눈물샘도 발라버렸는지 눈물도 안 나오고 그게 진짜 비참하더라고요.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게 다른 대안도 없다 보니까 근데 도와준 사람도 없고 욕만 하고 사람들 그렇죠. 안에 있던 학원은 그만뒀고 거기서 좀 친해진 사람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여러... 그럴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아 저희 디스코드 들어오세요. 그리고 디스코드요? 네. 지금 보면은 혼자 너무 힘들게 해. 이러면은 당연히 멘탈적으로 못 견디지. 아이고 혼자 하지 마시고 소통을 좀 듣기라도 해야 돼요. 거기 일단은 가입하시고 사람들한테 좀 인사도 하고 안녕하세요 정도만 하고 네. 다른 사람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가면은 사람들이 같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우울한 것도 같이 나누고 그래요. 그럼 훨씬 더 멘탈도 단단해지고 사회성도 더 나아질 거예요. 지금 너무 소통을 안 하는 느낌도 사실 있어요. 너무 혼자만 하고 있어 지금. 서울에 온전 와가지고 누가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그럼 골목 그림 여섯 명 지금 있는 골벤저스라고 하거든요. 거기 들어오시고 나중에 그리고 정모할 거예요 저희. 진짜. 강남에서 그때 한번 와요. 큰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림으로서 일을 받고 그런 보람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무엇도 몰랐을 때는 그냥 뭐 하면 되는데 아 진짜 왜 이러니. 우물한 개구리까지는 기대도 안 했고 울층이라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우물한 수정만 있더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이제 좀 좋아지면 되니까. 아 잠깐. 네네 화장실 한번 갔다 와요. 아이고 괜찮아요 이제? 네. 이런 이야기를 터놓고 할 사람도 없고 이거 사실 끙끙 앓고 자기가 담고 있으면 진짜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안 그래도 힘든데 같이 해보죠. 할 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다고 24시간 이렇게 받을 수는 없어요. 네. 네, 적어도 그래도 마음 한켠에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이렇게 피드백 해줄 수 있는 수 있으니까 너무 또 걱정하지 말고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사실 더 도와드리면 좋은데 이번에 협찬을 못 받아서 제가 있는 가지고 있는 굿즈랑 해가지고 책이랑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제 엽서고 다이소 같은 데서 액자 같은 거 사가지고 껴도 이뻐요. 게임 나온 거 아시나요? 블루메신 나왔던 거에 들어가 있는 캐릭터로 만든 굿즈입니다. 이게 핸드폰 거치대예요. 한번 까보세요. 이거 벗겨내면 돼요. 그래서 한번 핸드폰 해서 충전시키기도 좋고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제가 그렸던 그 그림들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뭐 튜토리얼도 이렇게 있어요 나름. 그리고 아기자기한 것 중에서 잔인한 게 좀 있는데 잔인한 건 아니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저거. 피나먹은 거. 아 그러네. 나 이거 한참 그 치질거렸을 때 그린 건가 보다. 이게 치질 이 정도면 사망하는 거 같은데. 그런 간단하게 셀식으로 그린 게 있을 텐데 보시면은 이거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보면은 톤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해요. 네. 디테일이나 이런 거는 스케치로 좀 많이 잡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네. 그러면 밥을 먹으러 여기 홍대니까 맛있는 데 많겠죠. 네. 밖에 오니까 좀 시원한 것 같습니다. 식당 쪽으로 가서 밥을 한번? 이 근처보다 저 그냥 사람 데서 많이 먹어. 아. 자, 짠. 고생하셨어요. 네. 술 먹은 것처럼 고생. 진짜 왜 이렇게 이게 물이에요. 아, 물이죠. 물입니다, 여러분. 이거 물입니다. 네. 아. 아니 또
착하네. 어? 대신 앞으로는 더 의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빨리 거기를 탈출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목적이 생긴 거잖아요. 고시원 탈출 그리고 플러스 취업. 어, 드셔보세요 이제.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괜찮아요? 오케이. 어, 근데 가 달기짝짝하니 맛있네. 밥 부족하면 하나 더 시켜요. 네. 왕만두 시켰습니다. 만두도 한번 시식해 보시죠. 아주 큼직하네. 맛 어때요? 괜찮아요?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물 마셔, 물. 데워요. 입이랑 속 데우면 안 돼. 아, 나 배불러가지고. 나는 못 먹겠어.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릅니다. 영상입니다. 오, 이쁘게 나온다, 되게. 언제까지 해야 돼요? 차 조심. 아무튼, 힘내고, 네. 연락할게요. 조심히 가고 맛있게 먹고. 아니, 너무 기계적이잖아. 그렇죠. 저쪽 건너야 되죠. 아무튼 같이 건넙시다. 나 나중에 학원 차리면은 나중에 한번 놀러 와요. 어디? 양재 시민회수 말아요? 어디? 아, 어딘지 모르겠구나. 제주도에 왔으니까. 나중에 한번 놀러 와서 조금 작업 좀 하고 가도 되고. 그 자습해도 되니까. 나 벌써 수염이 이렇게 났네. 아, 금방 수염 나요, 내가. 이제 집에 가서 또 편집해야 되겠다, 열심히. 이게 나도 감정입이 돼서 좀 그런 게 있어. 약간 힘들어 나도 듣다 보면. 그러면 나도 슬퍼지고 약간 그런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 하다 보니까. 죽어라 한번 해보자라는 독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겠지만 방법을 몰랐었던 것 뿐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갈게요. 열심히 하고 내가 연락할게요. 네. 아이고, 이제 마치고 갑니다.